한라산 아래 첫마을 고백이 동산 갑니다. 자,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됩니다. 하이, 행복거리입니다. 여기 한라산 아래 첫마을 고백이 마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. 마을은 안 보이고 여기 지금 농장이 하나 보입니다. 이 길로 쭉 들어왔어요. 여기 농장이 하나 있어요. 여기는 억새밭입니다. 고백이 마을 왔는데 주차장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 공터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. 여기 수국이 있는데 꽃은 다 졌습니다. 이쪽으로도 오솔길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 삼나무숲입니다. 여기에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. 자, 여기가 입구입니다. 여기 숲이 어둡습니다. 햇살이 잘 안 들어옵니다. 오, 시원하네. 이거 드르륵 치면은 소리 날 것 같은데. 와우, 이게 삼나무가 너무 빽빽한데. 이거 나무로, 대나무로 만들어 놨네. 저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겠는데. 길이가 다르니까 소리가 다르네. 오, 여기 쉼터를 아주 많이 만들어 놨네요. 우와, 나무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햇살이 안 들어옵니다. 짜잔, 안녕해. 전체 이 길이가 한 700m 정도 되나 보네요. 여기에 전부 데크를 해놔가지고 야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텐트 가지고 오면은 야영이 가능합니다. 중간중간에 이런 거 트라이앵글 습니다. 여기는 밝아졌어요. 풀벌레 소리가 많이 납니다. 와우. 여기 꽃다발처럼 살림이 엄청 우거졌어요. 돌멩이 하나 더 소중해. 계속 이런 길이네. 달팽이. 오, 진짜 진짜 큰 달팽이네. 우와, 내리막이다. 아까 그 길하고 만나네. 일로 내려가 보면 그 길하고 만나는구나. 아까 저 안쪽으로 들어갔었는데 길하고 만납니다. 여기
조개 껍데기 막 써놨네. 글자도 요 글자 써놨네. 그러고 여기에 또 무슨, 아 여기 뭐 이렇게 못 들어가게 뭐 키우는지 이렇게 해놨고, 여기는 뭐 동물 활인데, 활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는데, 활 만들었는 거네. 화살 만들었는 거 있고, 뭐 체험할 거 하나 있어. 여기 지금 전부 여기 팠는 거는 멧돼지가 다 파딥기는 것 같은데. 오, 여기 지금 여기 크게 만들면 이거 운동할 수 있는 건데, 쬐깨나게 이렇게 소형으로 만들어 봤는가 보네. 정글짐처럼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걸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놨네. 여기 전부 의자, 동그란 의자. 아 이거 옛날에 학교에 글상 저런 의자였죠? 응, 우리 어릴 때는. 이게 지금 사다리 집처럼 해갖고 여기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놨네. 이거 뭐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놨네. 그렇지,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놨네. 사랑해 투 사람. 이렇게 햇살이 노래 좋네. 여기는 고백이 마을이었습니다. 빠이, 행복거리였습니다. 새소리가 많이 납니다.